솔직히 너 월 300 버는 거 부럽기는 한데 그래도 소나타는 아닌 것 같아. 아 그랬구나. 그래도 나는 너의 용기가 부럽긴 한데 그래도 나는 네가 취직했으면 좋겠어. 알바 생활 언제까지 할 거야? 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오늘 제가 예전에 했던 소나타, 우리 준PD의 K5 터보 이렇게 비교를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자 오늘 이 두 차주가 나이가 똑같아요. 23살 우리의 초대 카푸어 준PD 소나타 차주 23살은 아 월급이 300이라 그랬나? 너무 비교가 많이 되는 거예요. 우리 완전 정상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우리 23살 구독자와 그리고 우리 애증의 준PD, 아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준PD, 오늘 이 둘의 대결 보고 싶습니다. 과연 이 같은 나이대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선택할 할지, 그리고 이 두 차종을 비교하면서 소나타가 괜찮을지 K5가 괜찮을지 이런 면도 한번 같이 봐주세요. 오늘의 대결 아주 재밌습니다. 아이고. 우리 준PD 초대 카푸어 건방지다 상당히. 내가 오리지널이니까요 뭐. 근데 요즘 알바는 어떻게 하고 지내고 있어? 아 왜? 왜 갑자기 한숨이 오셔? PC방 잘렸잖아. 편의점으로 일단 간간히 버티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밥도 좀 챙겨 먹고 편의점에서. 아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잖아, 그렇지? 형님 자꾸 필요할 때만 저 부르시고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 이제 시청자들이 못 본 시청자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 네. K5 터보 샀었잖아, 1.6. 네. 그때 얼마 주고 샀었지? 3,200 정도. 정도? 취득세 포함하면 3,300 정도. 거기다가 네. 네가 월 할부로 한 50 얼마 냈었고. 네. 근데 보험료는? 보험료가 좀 싸졌죠. 일단 260 정도 되니까 월에 그래도 한 30 정도. 30 정도? 네. 근데 보험료 좀 싸졌다는 소리 있던데? 네, 제가 또 사고 안 내고 좀 차 주행도 잘 안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보험사에서 이제 알았나 봐요. 네가 카푸어의 네. 초대인데 왜 이렇게 차를 주행을 안 해? 가끔 이럴 때 촬영 나올 때 이렇게 기분 잡고 하는 거죠. 편의점만 하기에는 좀 유지하기 안 힘들어? 그러니까 좀 불러주세요. 알았어. 너무 안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요즘. 주행을 줄였으니까 기름값도 좀 줄었겠네? 그렇죠. 원래 한 기름값 한 20에서 한 25 정도 나왔는데 보험료도 많이 준 이유도 있고 잘 안 타요. 그렇게 큰 감흥 없고 1년 넘었으니까 이제 X6 이런 게 보이고. 편의점만 이러면서 X6가 네, 레인지로버 벨라라고. 아 그래? 진짜 정신 나갔다 너도. 친구를 보고 현타를 한번 받았으면 좋겠어. 우리 또 성공한 삶의 23살 우리 소나타 차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리시죠. 23살. 야 준PD야. 네? 이 모습이 23살의 모습이지. 너 왜 이렇게 사가지고.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원주 사는 23살 DM8 차주입니다. 아, DM8? 예, 그렇습니다. 아, 1.6 터보가 있는데 왜 2.0 사신 거예요? 할인을 받기 위해서 어쩔 네. 수 없이 1.6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소나타 DM8 프리미엄이잖아요, 이게. 아, 네. 그렇죠. 얼마 주고 사신 거예요? 이 차가 원래 가격은 3천만 원인데요. 네. 이번에 12월에 연말 할인 해가지고 2,600에 구매했고요. 3년 할부로 한 달에 43만 원씩 냅니다. 한 달에 43만 원? 네. 그럼 보험료 얼마나 나왔어요? 네. 아버지 명의로 해서 한 달에 15만 원씩 10개월에서 150만 원. 생각보다 이렇게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엄청나게 비싸진 않네요, 그죠? 원래 100만 원인데 제가 사고를 내가지고. 아, 또 사고도 냈어요? 사고를 사고 쳤어요? 자녀가 있어요? 월 300을 버신다고? 아 도대체 어떤 일을 하길래? 요리사입니다. 요리사? 네. 아 전문직이셨네 완전. 네. 그러면은 너무 준PD랑 차이가 많이 나서 카푸어 우리 23살 친구에게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엄청 많습니다. 그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쵸? 네. 준PD야. 네? 야 월 300이면 소나타 대가티? 진짜 어이가 없네요 진짜. 월 300이면 뭐 볼 차들이 많은데 저는 X6 가거든요? 야 난 포르쉐 갔다 지금 벌써. 매장 앞에 지금 가로 갔다 지금. 아 일단 나만의 포르쉐 만들고 지금 제네시스 만들기 하고 있다 지금. 네. 이따가 또 인터뷰 이어나가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를 봤을 때 디자인적으로 뭐가 더 이뻤어요? 두 개를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두 개를 많이 고민했죠. 네. K5의 예쁨도 있고요. 소나타의 네. 예쁨도 있었는데 네. 우선적으로 할인도 컸고요. 시승차에 소나타를 앉는 순간 아 이거다? 계약서에 이미 썼습니다. 아 이미 쓰고 있었어요. 준피 너는 네? 아직도 K5가 더 이쁘지? 아니 훨씬 이쁘잖아요 딱 봐도.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네. K5는 아직도 악동이야. 근데 K5는 좀 질린다는 평이 많이 있고 나는 네. 소나타는 좀 볼매다 이런 평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오랜만에 다시 보는 이 두 차의 디자인. 난 아직도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K5가 아직도 좀 더 내 취향이긴 해요. 살짝 반박을 해보자면요 라이트 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소나타가 좀 더 예쁘지 않나. 라이트 이거 튜닝했다며요? 아 요 부분을 튜닝하신 거예요? 아, 네, 튜닝했습니다. 아, 뭐, 이거 얼마 주고 한 건데요? 이건 제가 그냥 폐차장 가서 주워왔고요. 하나당 25만원에서 50만원을 구매했습니다. 월 300 버시는 분이, 뭐 이렇게 아껴요, 자꾸. 아, 저는요, 누구하고 틀리게 차에 그렇게 투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럴 거면 그냥 마티즈 타야죠. 뭘. 아, 그치, 너무 아낄 거면 마티즈 타야. 아, 이거. 중고차 사지.
아 이거죠? 아 바로 이거죠? 예? 그 DN8 타고 그 다음에 준피디의 K5 눈 어떤 눈이 더 잘생겼습니까? 아 이게 소나타도 이쁘긴 한데 K5 진짜 악동이네. 울그락불그락한 게 아 느낌이 있어요. 어때요 K5 눈? 너무 뾰족뾰족해서 별로라 생각합니다. 아 너무 뾰족뾰족해서 별로예요? 네. 이렇게 뭉뚝한 걸 좋아해요? 그런 것도 좋아하고요. 아. 뭔가 이걸 보면은 조스바가 생각이 납니다. 아 조스바? 네. 아 인정 인정. 어, 인정. 웃기다. 아, 인정. 야 옆면은 솔직히 소나타의 승 아닌가? 이 꺾임들 이런 데를 많이 꺾어놨어요. 근데 이거 휠 왜 이래요 이거? 앞뒤 왜 뒤하고 앞이 다르죠? 이거는 제가 타일을 많이 투자하지 않아서 16인치로 했거든요. 이것도 바꾼 거예요? 네, 두 개 다 바꾼 겁니다. 왜 이렇게 아, 사고 나서 바꾼 거예요? 17인치가 승차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폐차장 가서 몇 개 치고 뻥치지 마세요. 차를 잘 모르네. 16인치가 승차감이 더 좋죠. 제 생각에는 이거 폐차장에서 주워온 거 같아요. 아, 혹시 폐차장에서 따로따로 조립? 이 앞에 일도 따로 바꾸신 거고? 네, 전부 다 바꾼 거예요. 아, 이거 얼마 주고 바꿨어요? 사고차에서 뗀 거라 네. 하나당 3만원씩 해서 6만원에 구입한 겁니다. 아 6만원? 어, 말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검소하세요? 어, 뭐야? 이거 알고 보니까 필요할 때 딜러 맞아. 아니에요? 이거 중고차 딜러? 그럼 뒤에 이건 얼마 주고 바꿨어요? 아 얘는 좀 사치인데요. 네. 아 타이어 바꾸면서 하나에 5만원씩 구매했습니다. 근데 앞에 휠이 더 이쁜데 왜 같은 걸로 하지? 뒤에 거가 완전히 찌그러진 거라 아, 예. 그래서 아. 그냥 어쩔 수 없이 앞에 거만 두 개만 아 이런 거 좀 신경 안 쓰시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디자인 같은 거? 원래 차는 실내로만 만족하는 거기 때문에 아, 사람 겉은 보지 말고 속을 봐라? 그렇죠. 어, 제가 포장 잘했죠. 자 요거는 이제 준PD의 K5 휠 소식이 좀 간지나긴 하죠? 간지나긴 합니다. 얘는 옆에가 좀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 앞뒤를 강력하게 주고 옆을 부드럽게. 소나타는 앞뒤를 좀 부드럽고 옆을 강력하게. 그럼 저축을 되게 많이 하세요? 제가 보니까 좀 이렇게 많이 아끼시는 편 같은데. 못해도 100에서 150 정도는 모읍니다. 아 형님 어차피 집 못 사요. 중고차 팔 때 안 팔리고. 구독자님 제가 카푸어들한테 충고 안 한 이유를 알겠죠? 네. 제 얘기는 귀등으로도 안 들어가요. 저축을 아까 거의 150씩 한다고 했는데 네. 왜 이렇게 그 많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축을 해야 아무래도 DA를 생각하기 더 쉽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 미래요? 네. 너 집 있냐? 지금 좀 아껴서 나는 또 다른데 여가생활에 돈을 쓰고 이만큼 저축을 하겠다 이런 모습도 있는데 또 저 마음 한구석에 악마의 뭐 느낌으로 이게 있어요. 준피디와 또 같은 생각. 차도 젊을 때 타는 스포츠카가 재밌지 스포츠카를 나이 들어서 타는 것도 재미없다 그렇지.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이게 차 타는 게 여가생활이에요. 아, 손세차하고 아, 손세차하고 추운 날 네, 차 보고 앉아보고 다시 일어나고 이것도 인정인 게 예. 사람이 각자 즐기는 그 즐거움이 다르잖아요. 그죠? 네 그죠. 네. 어, 우리 구독자님은 스테이크를 써는 게 즐거움이고 준PD는 손세차 손 얼어가면서 네, 그런 게 즐거움이고 그러면서 캔커피로 손 녹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집에 가서 컵라면 끓여 먹고 이게 즐거움인 거고 하지만 나는 더 좋은 여가 생활을 하겠다. 그죠? 저축 네, 많이 그렇죠. 하고 어 이런 마인드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인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뒷모습 디자인 요거는 솔직히 도찐 개찐 아닌가? 소나타나 좀 여백의 기미가 많네요. 그죠? 아 그만큼 사람이 더 깨끗해 보인다는 느낌을 주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말 잘하시는데? 옛날에는 센시오스를 찍었는데 오늘은 DNA 이거는 프리미엄 등급이라 이런 데 이제 옵션이 따로 많이 안 들어갔네요. 그죠? 옵션은 사치라서 많이 안 넣었어. 이거 다 플라스틱 아니에요? 아 그치 플라스틱이지. 렌트카에 들어가 있는 거? 너 것도 플라스틱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야? 그럼 뭐야 돼? 네. 철이야? 플라스틱은 아니에요. 청동? 약간 들어봐. 자 이제 이거 실내를 딱 타봤는데 와 그때 오랜만에 다시 본다 소나타 요쪽 부분이 너무 텅 비어있다 이게 좀 너무 좀 많이 구멍이 많은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그냥 만족을 해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하면서요. 네. 필요하기도 해요 솔직히요. 국산차 탈 때마다 제가 칭찬하는 건데 이런 수많은 수납 공간 너무 좋아요. 예. 레이아웃이 그래도 K5랑 다르니까 고르는 맛이 있을 것 같아. 대신 현대나 기아나 요즘에 진짜 이런 하이그로시를 진짜 많이 써요. 차장님 써놓고 드셨네. 네. 야 카푸어 너 써놓고 안 넣었잖아. 이거 좋네. 이거 필요 없어요. 왜? 이거 차 성능 감소돼요. 어떻게 알아? 차 성능 네? 감소인지. 아 이거 그 풍절음 들리고 안 좋아요. 근데 차장님 풍절음 많이 들려 이거 하니까? 그렇게까지 들리진 않아요. 아 이거 저같이 예민한 사람들은 이제 또 많이 느끼죠. 자 이제 뒷좌석을 한번 볼 건데 아 역시 공간감. 구독자님 근데 이거 뭐예요? 아 그거는 와 씨 여자친구가 없어서? 아 그건 아닙니다. 집에서는 좀 부끄러워서? 그치 차에서 또 이해해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가끔가다 코 풀 때를 위해서. 아 코를 풀 때? 코를 푼다고? 확실해요? 아 확실합니다. 살짝 젖어 있는 것 같은데 준피디 너는 좀 물티슈 갖고 다니잖아 너도. 아 저는 좀 예. 아 마른 거 좋아하고 준피디는 젖은 거 안 되겠다 그만하자. 아 일단은 이제 뒷자리 같은 경우도 뭐 솔직히 색상이나 디자인 같은 거 좀 빼면은 K5랑 다를 바가 없네요. 일단 이제 K5의 실내. 아 알록달록. 아 요게 이제 크렐 오디오 이제 옵션이 들어갔구나. 색깔이 알록달록하고 우드 있고. 아 요게 우드 부분 살짝 고급스러움은 네. 있긴 그쵸. 하네. 아 요쪽 부분은 살짝 그 그냥 소나타랑 좀 비슷해요.
이쪽에서 많이 갈리네. 요 밑에 부분. K5 같은 경우는 이제 요쪽이 좀 꽉 찬 느낌. 그리고 아까 전에 소나타 같은 경우는 이제 버튼 형식이었다면 얘는 이제 돌리는 형식. 그다음에 이제 준피디 거는 천장에 이제 선루프가 없고 이건 옵션을 안 넣은 거지. 근데 굳이 필요 없으니까 안 넣은 거지. 없으면 네. 또 안 열게 되잖아. 그렇죠. 있으면 열고. 이게 솔직히 공간은 비슷한데 실내 색상의 중요성이에요, 이게. 그 소나타나 그리고 K5나 둘 다 패밀리카로 하기도 괜찮아요. 진짜 국산차이기 때문에 공간이 좀 괜찮고요. 근데 단점은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이 시트 길이가 굉장히 짧아, 요거. 하지만 전체적인 공간은 크다. 자, 이제 제가 오늘 소나타 DNA 2.0 가솔린 요 소나타를 딱 샀잖아요. 요 DNA는 뭐 장점이 좀 뭐가 있어요? 할인 때문에 거고요. 근데 그게 크죠. 원래 근데 돈이 제일 커요, 그죠? 할인이. 처음에 뭐 나가는 길에 센슈어스는 네. 처음에 치고 가는 느낌보다는 조금 가서 좀 치는데요. 네. 얘도 그렇진 않은데 그래도 좀 부드럽게 나가는 느낌은 좀 있거든요. 아, 그런 게 있고? 네. 친구야, 너 저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좀 너무 걱정되기도 한데. 친구야, 그런다고 집 살 수 있을 것 같니? 아니야, 그래도 미래를 생각해 봐야지.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야? 어? 차? 오늘 했다가 똥값대. 어떻게 할 거야? 그만할게, 차. 자, 스포츠 모드. 도대체 이거 스포츠 모드 어떻게 바꿔요? 그... 바뀐 거예요, 스포츠. 아, 이게 지금 스포츠라고요? 네. 어허. 스포츠는 좀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어때, 준비 스포츠와 지금 네? 컴포트의 차이를 좀 느꼈어? 진짜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2.0 가솔린 같은 경우는 차이가 없는데요? 스포츠랑 컴포트 모드랑? 요게 좀 아쉽네요. 그래도 살짝 스포츠를 놨을 때 RPM이라도 올려서 좀 제깍제깍 빠른 반응을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런 반응은 진짜 없어요. 근데 여러분 대박이 뭔지 알아요? 여태껏 평균 연비가 와 14.8km네요. 연비 왜 이렇게 잘 나와요? 밟을 때마다 게이지 네. 내려가는 거 보면 가슴이 아파서. 아, 발끝 신공? 네. 아, 발끝 신공 쓰시는구나. 네. 근데 이거 보면은 뭔가 게임처럼 막 올리고 싶죠? 그죠? 네. 근데 그 14km가요? 네. 그게 가장 안 나왔을 때 연비예요. 아, 그럼 평상시 어느 정도 나와요? 한 17에서 18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제가 가장 부러운 게 주행 가는 거리가 저 700km가 넘는 거. 와, 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는데 평균 연비 14.8km. 여러분 연비로 좀 타실 분들은 이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단점은 뭐가 있어요? 아까 연비 되게 좋았던데. 단점이라고 하면요. 네. 차가 더럽게 안 나간다. 아, 차가 너무 안 나간다? 네. 그죠. 아까 스포츠 났을 때도 별 그게 반응이 없었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게 모닝한테 제가 집니다. 모닝한테 져요? 네. 모닝보다 못한 차라는 건가요? 아, 그러니까 가속이 그런 만큼 안 된다는 거죠? 네, 초반에 가속이 아예 안 들어. 와, 뭐 이렇게 장단점이 좀 확실하게 있네요. 그러니까 차 성능을 보고 살 거면 이건 좀 아니다. 둘이서 진짜 친구인데 너무 내가 아까 차 갖다 둘이 이렇게 티격태격 하는 거 보고 가슴이 아팠어. 둘이 화해하는 시간을 한번 가자. 그렇구나, 알지? 네. 일단 둘이 손 잡아. 그 구독자분 아직 여자친구 없으니까 일단 남자 손이라도 일단 잡고. 아. 자, 가자. 솔직히 너 월 300 버는 거 부럽기는 한데 그래도 소나타는 아닌 것 같아. 아, 그랬구나. 그래도 나는 너의 용기가 부럽긴 한데 그래도 나는 네가 취직했으면 좋겠어. 알바 생활 언제까지 할 거야? 그렇구나. 취직해서 300 번다고 그래도 집 못 사는데. 그렇구나. 그렇구나. 어깨 동무 한번 해. 네. 어깨 동무. 저희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삶을 선택하겠나요? 이것도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아. 당연히 300보는 삶이 낫긴 낫는데 나 같으면 300보면 무슨 차를 사겠다. 이런 거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 K5와 소나타의 또 비교, 이 두 비교 중에는 어떤 차가 더 괜찮은지 이런 걸로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제발 구독 한 번만 눌러주셔서 빨리 6만 갑시다. 네? 10만 되면 또 이리저리 차 초청회 이런 것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또 신차도 제가 빠릿빠릿하게 리뷰할 수 있게 네, 도와주십시오. 이사 제뻘이었습니다. 친구야, 내가 부탁이 있는데 손 좀 잡아줄래? 네. 내가 요즘 직장을 갈 곳이 없어서 너가 이제 또 요리사로 있다고 하니까 나도 좀 어떻게 안 되겠니? 어? 그럼 요리 할 줄 알아? 나도 자취를 좀 해서 요리를 좀 해. 자취를? 그래도 오면은 설거지는 해야지 않을까 싶은데. 난 설거지도 자신이 있어. 그래? 그래도 서빙까지 한번 해봐야 돼. 오케이. 여기가 그렇게 현실적이지 않아. 알았어. 고마워.